그래서 뭐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걸로 골라라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this soap smells strange네요. 답은 왜 그렇죠?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도 되고 얘 대신에 뭐 써도 돼야, 뭐 써도 문법적으로 맞아야 돼. is를 써도 is well. well은 부사로서 무슨 뜻이다? 잘, 괜찮게, 좋게 이런 뜻이죠. 근데 형용사 뜻도 있어요. 근데 형용사로서 뜻은 뭐냐? 건강한. 그러면 this soap smells well을 넣으면 이 비누는 어떤 향기가 난다? 건강한 향기가 난다. 그래서 건강한 비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sweetly는 달콤하게인데요. 안 되고, 부사기 때문에 안 되고요. nicely, 부사라서 안 되고, freshly, 안 되고요. strange는 어떤 시라서 가능하다라는 문제였네요. 계속해서 알맞은 말, lucky. Bob, more on airplane fly in the sky. 자, 이거는, 이거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expect, gave 뭐 이런 것들 보면 wanted, sent, watched 이런 게쭉 보이는데 그러면 일단 gave가 들어가면 뭐 밥이 줬는데 누구한테 줬습니까? 비행기한테 줬네요. 그래서 fly in the sky 말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wanted 만약에 wanted가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면 문장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냐? 여기에 to fly 해야 되겠죠. Bob wanted an airplane to fly in the sky 한번 붙이자. Bob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를 원했다. 몇 형식이 된다? 5형식. want a to do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fly의 뜻이 날다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는 자, 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Bob은 비행기가 하늘 날 뭐 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니까 답은 당연히 뭐겠다? 무슨 동사? 지각 동사인 거죠. 자, expect는 만약에 expect를 굳이 넣으면 밥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를 기대했다가 될 건데 expect 기대하다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밥 expected an airplane to fly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 그러면 정리하면 want랑 expect는 지금 이 문장이 몇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5형식이 되는데 want나 expect는 5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want a to do고요. expect a to do죠. 그 다음에 sent 같은 경우에는 보통 send a b의 형태로 쓰이죠. 그러면 얘는 주로 몇 형식 동사야? 주로 4형식이나 또는 3형식 동사밖에 안 되지. 5형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얘를 5형식 하려고 그러면 뭐 send가 보내는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내다가 말이 됩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는 됩니까? 누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누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누가 뭐뭐 하, 보다.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 1, 3, 5의 공통점은 얘들이 몇 형식을 할 수가 있다? 2번 문장에서 요구하는 5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차이점은, want하고 expect는 to도를 목적격 보호라고 했어. 이 뒤에 오는 거. to도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을 뭐로 가진다? 목적격 보호로 가진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뭐 give도 이 give하고 send의 공통점은 주로 몇 형식? 4형식 또는 3형식 동사라는 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마치 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말 뭐 칼질하게 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숙제를 누가 무엇을 누구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몇 형식 문장 작문하라? 4형식 문장 작문하라는 거죠. 그쵸. 근데 4형식 문장을 작문하라고 하고 나서 지금 집어넣을 단어를 보니까 뭐가 쓱 보이냐면, to가 보이죠. 그러면 몇 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꿔서 작문해라? 3형식으로 바꾸라. 이메일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무슨 어라고 한다? 수식어라고 하는 거죠.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토막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보낸다. 네.
그렇죠. 윗셈 단 다음에 whom, what 이 순서로 해야 됩니다.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근데 이렇게 하면 몇형식이니까 사형식이니까 이거 말고 what을 먼저 쓰는 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뭐? our homework. 그 다음에 뭐 our 뭐더 teacher? to our teacher 누구에게 3형식 하려니까 전치사 to를 쓰는 거죠. to our teacher. 그 다음에 어떻게? by email.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end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o you send your homework by email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you send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내니? 이메일로 보낸다. 오케이, 코로나 시대인가? 이메일로 쓰대 보내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문제는 지금 뭐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 한다는 사형식인데, 전치사 쓰라고 했네? 사형식의 3형식 전환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일단 빈칸에 뭐, of, with, for, about, to. 전부 다 얘들 선택지의 공통점은 다 뭐다? 전치사다. 그럼 난 문제 보기 전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건 이건 형식 전환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 사형식에 3형식.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give가 보이고 ask가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어느 정도 문제를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요. 이제 문제를 봅니다. We shouldn't give. 우리가 줘선 안 된대요. 뭐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럼 내 예상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죠. whom이 먼저 안 나오고 what이 먼저 나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you are the? to you are the. give는 to 쓴다 형식 전환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의도가 다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헬렌 asked. 헬렌이 뭐 했다? 가 아닌 거죠. 그렇죠. 물었다 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어봤다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누구한테? Okay, take care of her bird. 뭐 하답니까? Take care of her bird. 그녀의 새를 돌보다. 아, 이거 헬렌이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것을? 그렇죠. 그녀의 새를 돌보달라는 것을 뭐 했다? 그래서 얘는 몇 형식? 5형식 중에 뭐하고 똑같은 구조? want, a, to do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다 to인데 근데 이 2하고 이 2는 다른 2인 거죠. 위에 있는 to your dog 할때 2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의 2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를 보고 2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뭐야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2지만 하나는 전치사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to 부정사로서 want A to do, ask A to do, A에게 뭐뭐하다고 요청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게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오케이 그렇구요. 계속해서 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보니까 뭐 come come to come to come to come 보이고 stop stopping stop to stop stopping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 놓은 것들이죠. 그렇죠?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다시 보면 we didn't want 우리가 원하지 않았죠.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을 그럼 여기 당연히 to come인 거죠. want a to do인 거죠. we didn't want him to come here. 우리 그가 여기 오기를 원치 않았어. 그 다음에 she had her husband both smoking. 자, had가 가지고 있었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꼭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죠. 먹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경험을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가만 봤더니 그녀가 had 했어 그러면. 그니까 her husband 뭡니까? 그녀의 남편이죠. 여기 보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보이죠? 그럼 가만 보니까 그녀가 그녀의 남편 보고 뭐 하라고 뭐 했단 거야? 담배 끊으라고
시켰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다? Stop smoking. 그러니까 5번 출제자의 의도는, 자, 두 문장의 공통점 둘다몇 형식이다? 둘다 5형식인데 want a to do 하고 그 다음에 have a do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 stopping이 되는 경우도 있죠. stop도 되고 stopping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여기에 무슨 동사일 때입니까?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일 때는 현재 분사도 가능하지만 얘 지각동사가 아니고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목적격 부호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칼질하기. 오케이. 누가? 그가. 누구한테? 무엇을? 훔 나오고 완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 사형식 아니면 사형식인데 아니다니까 문제가 뭐예요?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형식으로 한 거랑 사형식으로 한 거랑 모두 고르란 말이죠. 그럼 일단 사형식은 쉽죠. 전체적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he cooked. 사형식은 훔 다음에 what이죠. 간접 목적어 다음에 what이죠. 그래서 he cooked me 라면. 이게 사형식으로서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cook은 전치사 뭐 씁니까? force죠. 그래서 he cooked 라면 for me. 자, 이건 무시무시한 문장이죠. he cooked me for 라면. 그가 뭐 요리했습니다. 무엇을 요리했습니까? 나를 요리했죠.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라면한테 주려고 나를 요리했대요. 어우, 무서워. 무서운 문장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사형식과 삼형식 문장을 모두 쓸수 있으며, 쿡 같은 동사는 전치사 무엇을 쓰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시험 문제 잘, 사형식, 삼형식 전환해서, 뭐, give라든지, send라든지, 뭐, teach라든지, show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make 뭐 buy 뭐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옵니다. ask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와서 그래요. 근데 cook 같은 건 자주 안 나오는데요. cook 여기 들어갑니다. force는 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aint 같은 동사 paint 그림 그린다는데 paint AB 하면 A에게 B를 그려주다는 뜻인데 이것도 전치사 형식 전환할 때뭘 사용하는 녀석이다? for를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계속해서 7번. 문장의 형식이 보기와 같은 거. 칼질하란 얘기네요. Brian is my best friend. 그래서 이거 끊을 때는 누가? Brian은 뭐다? 나의 절친이다. 됐습니까? 몇 형식입니까, 이거? 맞죠, 이 형식이죠. 그래서 얘를 my best friend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 뭐. 근데 형용사 보호예요? 명사 보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형식을 고르란 얘기입니다.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뭐랑 뭐 명사와 형용사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는 거죠. 그럼 1번 문장 The sun shines brightly. 누가 뭐 한답니까? 나. 그렇죠. Brightly. 어떤 질문에 대한대나? 그렇죠. 어떻게 빛난대요? 밝게. 태양이 밝게 빛난다. 몇 형식? 1형식이죠. 그러니까 누가다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brightly는 무슨 어다? 수식어다. 그 다음에 the leaves turned red and yellow.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들이 이게 무슨 계절이 왔단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가을이 왔단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뭇잎들이 뭐 했다? 빨갛고 노랗게 뭐 했다? 변했다. 그러면 turned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ere 써도 똑같죠. 그렇죠. 몇 형식? 2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urn 이런 거뭐 got 이런 거 와도 되겠죠. got이나 grew나 또는 became 이런 것들 올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그려주는 느낌이라서 점점 뭐뭐야 해가다. 그 다음에 Jason and I watched the fantastic scenery on the mountain. 누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봤답니까? 환상적인 경치를 봤대죠. Fantastic scenery. 환상적 경치.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On the mountain에서. 끊어야겠더니 누가 뭐 했다? 무엇을 어디서 이렇게 했어?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됐습니까? 여기 뭐, 잘, 문제는 잘 풀었는데, 1이라고 적으면, 그러니까 1형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자명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표시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kept quiet in front of the beautiful sunset. 오케이. 누가 뭐 했답니까? 우리가 조용히 유지했어. 우리가 조용히 있었단 얘기인 거죠. 그렇죠? We kept quiet.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어디에서 아름다운 인 선셋이 뭐예요? 선셋? 그렇죠. 와우. 석양, 일몰. 반대말은 영어로 그렇죠. Sunrise죠. 일출이 일몰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있었단 말. We kept quiet in front of a beautiful sunset. 우리가 아름다운 저 해가 지는 풍경 앞에서 조용히 있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건 몇 형식일 것 같아요? 2형식이죠. 왜냐하면 얘 대신에 뭐 써도 똑같은 얘기야. We were quiet. 우리가 어땠단 얘기? 우리가 조용히 있었단 얘기죠, 결국. 예, 얘가 보호고 무슨 보호입니까? 형용사 보호죠. 주격 보호는 당연하고 2형식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 2형식이죠.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2형식 2개 나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hiking together, we became better friends.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에 나와 있네요. 강조하기 위해서 언제 함께 하이킹한 후에 we became better friends. 우리는 뭐 했다? 좋은 친구가 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형식을 따질 때 아무 쓸모가 없고 됐습니까? We became better friends. became 대신에 뭐 써도 돼? 그렇죠. 몇 형식? 2형식. 됐습니까? 그래서 2, 4, 5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He bought me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이러고 있네요. Earlier than usual. Earlier than usual. 이런 토막이 있죠? Earlier than usual.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Earlier than usual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소보다 더 일찍이라는 뜻이야. Earlier than usual. 평소보다 일찍. 보통보다 일찍.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일찍. 비교급 표현이죠. Earlier than usual. 오케이. 여기 막, 뭐, 잘 써놨네요. 됐습니까? 결국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가 뭐, 여기 동사가 나 빠졌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으니까 해석하기 힘들고요. 그가 나한테 뭘 했단 얘기인 거야, 일단. 뭐 하라고? 자러 가라고. 그렇죠. 평소보다 더 일찍. 아.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고 봅시다. 들어가면, 그는, he had me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하면, 그는 나보고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가라고? 시켰다죠. 들어갈 수 있죠. 됐습니까? 무슨 동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뭐? 예의 형태인 거죠. 예의 형태.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to도가 아니고 뭡니까? 동사 원형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e saw me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번엔 so를 넣어볼까요? 그는 내가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가. 보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사역 동사죠. 헤드는 사역이고 얘는 무슨 동사?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출제 의도 다 드러났어요. 바로 이 고의 형태 때문에 He let me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리고 무슨 뜻이다? 그는 내가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가도록 내버려뒀다. 허락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ped도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내가 평상시보다 뭐또뭐 뜻은 어색하긴 하지만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가도록 뭐 했다?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head 여기에 있는 애들 쭉 써보면 얘는 사역동사니까 되고 직업동사니까 되고 얘 사역동사니까 되고 얘준 동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help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은 head나 so나 let 같은 경우에 투고가 오면 틀려요. 고만 가능하면 하지만 hel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엔 뭐가 와도 되고 go가 와도 되고 또 to go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tell은 누구 같으네요? want 같은 want a to do, tell a to do.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고, tell a to do는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고. 얘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지각 동사도 아니고 사역 동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8번 문제 출제 의도는 여기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가 왔는데 원형 부정사랑 어울리는 동사가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임을 알고 있으며 무엇이 지각 동사고 무엇이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세 가지. make, have, let. 그다음에 준사역 동사 help. 그다음에 뭐 지각 동사는 뭐 시각으로 하는 거 see나 watch나 look at. 그쵸? 그 다음에 뭐 청각 hear나 listen to. 그 다음에 잘 쓰진 않지만 후각은 smell. 그 다음에 미각은 taste. 촉각은 feel. 터치는 내가 지각동사 아니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feel은 만지는 거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feel, 촉각이죠, 촉각. 이런 애들은 feel a do, taste a do, smell a do, hear a do, see a do, watch a do의 형태나 또는 see a doing, watch a doing, 이런 ing 현재 분사도 가능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배웠습니까? 오케이. 다음 9번 문제. These beautiful songs will make him 어쩌고저쩌고. 자, 이게 시키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앞에 이런 것도 쭉 나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 가능한 거 봅시다. 여기에 해피 가능합니까? 그러면 5-A야 5-B야. 그렇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그리고 해피가 들어가면 뜻은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를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 거다? 행복한 기분이 들게 만들 거다. So he will be happy. 됐습니까? 이건 make a 어떤이 되는 거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O-B죠. make a 어떤. O-A는 call a B. 그 다음에 O-C는 세 개로 나뉘는데, O-C의 첫 번째는 want a to do, 두 번째는 make a do, 세 번째는 see a do doing. 됐습니까? 답은 여기 나왔네. to smile은 안 되죠. 그러니까 스마일이 굳이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스마일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일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 이번의 뜻은 시키다, 만들다, 하도록 만들다, 하도록 시키다의 뜻으로써 이 아름다운 노래가 그를 뭐 하도록 만들 것이다? 미소 짓도록 만들 것이다. 동사 원형 여기에 to smile 하면 안 된다는 거죠. cheer up 무슨 뜻이에요? 기분이 북돋다라는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일이 가능하듯이 치얼업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동사로서 왔다. 얘가 들어가면 make a 어떤이고요. 얘가 들어가면 사역 동사로서 가능하고 to가 없기 때문에 to 치얼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Very famous. 무슨 뜻이에요? 매우 유명한. 그러면 얘랑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O-B인 거죠. make a 어떤이죠. 매우 유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a popular singer. So he will be a popular singer. 5형식이 가능하죠. make a b도 되는데요.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 make a b가 무슨 뜻일 수도 있고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일 뜻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A를 B로 만들어주다.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아 보이는데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할 때는 몇형식이라 하고 사형식이라 하고 A를 B로 만들어주다. 그러니까 A is B가 된다 할 때는 몇형식이다? 5형식이다. 그래서 얘는 5형식입니다. 얘가 들어가면 call AB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